목소리를 좀 해주셔야지.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요. 네. 오늘 데뷔하셨습니다. 여러분 데뷔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틀렸어요? 아까 할 때. 근데 저희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 누구도. 네. 우리 저 주한미 대사관의 버시마우 대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한국에 계신 지 꽤 되셨죠. 큰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자선 파티를 통해서 여러 번 많이 연주하셨거든요. 아주 훌륭한 연주 솜씨인데 얼마 동안 연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How long have you played the drums? I've been playing the drums since I was 13 years old. So for 42 years. 여러분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13살부터 드럼 쳤습니다. 그래서 42년 동안 치게 되겠습니다. I have time to practice because there's been nothing going on reall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st few days. 그렇지만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지난 수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한반도에 그동안 며칠 동안 별다른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었지요? 예. 근데 왜 드럼을 연주하십니까? 그 악기가 많은데요. So why drum? Even this last of these instruments. Well, it's a nice way to take my mind off of international diplomacy and release some of my pent-up energy. 예, 그런 이유는요. 또 다른 그 많은 악기 중에서 특히나 뭐 국제 외교 관계나 이런 데서 제 마음을 조금 비울 수 있고 신경을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lthough my wife makes me practice in the basement. 네, 비록 제 아내가 이 연습을 할 때면 지하를 쫓아내서 지하에서 연습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올라가게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시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연주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지금 아무래도 시청이 있다고 느낌이 참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한강면에서 좋은 날씨 속에 이렇게 드럼 연주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예. 앞으로 자주 할까요? 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본명이네요. 예. 아까 드럼 연주 들고 오니까 아주 행복해 하시던데 나 이제 서울시당 나 안 하고 드럼 칠래 이러면 어떡하죠? 예, 이런 얘기 있을까 좀 고...